안녕하세요. 내한농장입니다. 아, 토란을 심을 건데요. 지금 이건 제가 작년에 수확했던 거거든요. 땅속에 저장했다가 지금 4월 초에 끄집어냈었어요. 근데 몇 개 흙이 그 좀 얕게 묻어놓은 데는 썩었더라고요. 지금 굵은 걸로 씨앗을 하려고 지금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싹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싹이 나오고 있죠. 어미 토란에도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미 토란을 심으면 꽃이 핀다니까 이것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란은 적어도 잎사귀가 커서 50cm 이상은 간격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걸 작년에 사용했던 비닐을 지금 재사용한 거거든요. 지금 재보니까 35cm네요. 포기 간격은 50cm 이상, 줄 간격도 60cm, 70cm 이상은 돼야 되는데 포기 간격도 좁고 줄 간격도 좁지만은 그냥 여기에다가 토란을 심습니다. 싹이 위로 올라오도록 심어야겠죠. 깊이는 10cm 정도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깊이를 10cm 해도 토란이 크기 때문에 위로는 한 5cm 정도 크기 덮일 것 같아요.